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온 학생들,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잘 아시죠? 모르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참 유명한 철학자고 그런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한 20대 정도 되었을 때 모양입니다. 한 어여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결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 무엇일까? 결혼을 하면 어떤 면이 좋고 결혼을 하면 어떤 것이 불편할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결혼해서 이 자료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예,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 머리가 한쪽으로는 좋은데 또 한쪽으로는 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 결려 가지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반지도 준비했고, 앞으로 결혼할 비용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결혼해서 살 집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칸트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 그런데 어쩌지?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은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하고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여인이 답을 해 주기를 바랄 때 답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답을 해 주어야 할 때를 놓치고 만 거예요. 때라.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 동안을 혼자 살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때를 맞출 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맞출지 모르면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를 맞추지 않으면. 설사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기분 나쁠 때 이야기하면 그 진리의 말이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익한 말이 다 들려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라도 때를 잘 맞추면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때 아무 때나 안 합니다. 꼭 때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아빠가 기분이 좋은가? 그래서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가 기분 좋을 때, 예스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살아가면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다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요. 때를 맞출지를 모르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경우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늘 일이 생활하다 보면 이 부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잖아요. 부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면 이때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케이. 괜찮아. 자동차가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 몸만 괜찮으면 감사하지. 그러면 부인으로부터 점점 사랑을 받아서 반찬도 잘 얻어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부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었을 때 먼저 가르치려고 그래요. 충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방어운전을 해야 돼, 방어운전을 해야 돼, 막 이런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럴 때 남편이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할 때
부인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는 내가 불쌍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 해주고 싶은 것도 더 안 해주고, 그죠? 운전을 가르칠 때도 기분 좋을 때 가르쳐야지. 사고를 내어서 기분이 나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해서 운전을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현실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쉽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봄은 참 쉬워요. 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씨를 뿌려야 될 때잖아요. 쉬워요. 여름에는 뭘 합니까? 거름을 쥐고 김을 메어줘야 될 때란 말이죠. 가을에는 뭐 해야 될 때예요? 추수해야 될 때라는 거죠. 쉬워요. 그런데 좀 보세요. 공부를 할 때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훈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젊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인지 훈련해야 될 때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때 펑펑 놀아요. 자기가 그 때를 모르고서 펑펑 젊은이들이 노는데 이것을 보는 지켜보는 어른들은 보고서 뭐라 합니까? 저거 싹스가 노랗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왜?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고 훈련받아야 될 때 훈련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기회를 놓치니까 때를 놓치니까 싹스가 노랗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때를 아는 것이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진리를 알아야 때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때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때가 파악되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요. 우리 때로는 주미가 실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사고도 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이럴 때는 용기 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기분이 좋을 때 실수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의 실수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용기를 주어야 될 때 비난을 합니다. 야, 그것도 못해? 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해야 할 때 바로 고치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잠잠해야 될 것인지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격려를 해야 될 것인지 충고를 해야 될 때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을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풍에 돛담배 순풍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면 기쁜 일은 더 큰 기쁨을 만들고 어려움은 훈련을 만들고 나를 새롭게 깨닫게 만들면서 내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알아서 말도 하고 때를 잘 알아서 잠잠하기도 하고요. 때를 잘 알아서 공부도 하고 때를 알아서 놀기도 하고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나를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인생 전체를 열심히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세요. 내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바른 때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핍박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결국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잖아요. 늘 실수도 많이 하고 생각이 짧고 부족한 모르는 것도 많고요. 때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결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다시 어리석었던 것을 고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주시고 또 결산을 하게 하십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몰랐던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나쁜 습관들을 또 깨닫게 하시면서 고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주시고 또 결산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을 주시고 결산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새해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산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뭐를 하게 됩니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은 결산을 잘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얼마가 지출되었고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왔고 경비가 얼마가 나갔고 그리고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고 고칠 것이 무엇이었고 이러면서 결산을 하고서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서 순수입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성공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 결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 앞에 들어오는 돈만 세요. 뒤로 나가는 것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계속 하다가 보면 결국은 뱅크럽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비즈니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이익 볼 때도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것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들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계속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단 말이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를 보면서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결산을.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무엇이 어리석었는가? 내가 무엇을 몰랐던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말이 되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새해가 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연말에 그냥 분주하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산을 하시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1년을 보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1년이 정말 나한테 행복했는가? 근데 1년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이 말씀을 나는 한 해가 행복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나는 욕심이 많았구나. 행복의 비결은 온유해지는 것인데 나는 사나웠구나. 행복의 비결은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외부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행복의 비결은 화평케 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나워지면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고 행복의 비결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느끼면 행복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잘못 찾았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말을 주시고 새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결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점점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내 옆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산을 잘 하셔서 새해 2014년에는 더 하나님을 경험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지지 않아요. 나이 드는 것이 멋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커지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점점 더 느껴지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몸은 자꾸 연약해져요.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속의 영은 새롭게 되고 기뻐지고 여유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말을 안 듣고 체력도 달리고 머리도 빨리 회전이 안 되고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남들이 나를 시시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또 자꾸만 자기 셀피시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른 이 나이가 드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어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세가 점점 들으셔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분은 아름다운 노인이다. 저 사람들한테는 배울 게 많아.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3년도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잘 결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2014년에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